생명보험, 손해보험 통 털어서 가장 저렴한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 드디어 11월 17일 6시부로 판매가 와우. 중단됩니다. 상품 자체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저렴한 1조 무해지 플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는데요.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그동안 즐거웠다. 잘 가라. 와.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저 보호망과 함께 힘차게 한 주간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이긴 한데 저는 어저께 일요일날도 이제 회사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이제 영상 작업 좀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주말에 연락 주셔가지고요. 정말로 월화수목금인 것 같아요. 주말에도 쉬어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몇 주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 드디어 내일이죠. 11월 17일 6시부로 판매가 중단됩니다. 상품 자체가 판매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일종 무해지 플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은 두 가지 플랜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해지 보험, 무해지 플랜이고요. 두 번째는 순수 보장형 플랜이에요. 일단은 무해지 플랜은 기존의 무해지 보험과 동일하게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0%, 그런데 납입기간이 끝나면 환급금이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보험료가 순수 보장형 상품에 비해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많게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이 무해지 플랜으로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순수 보장형 플랜 2종인데요. 순수 보장형 플랜은 1종과 다르게 일단은 납입기간 중간에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나오는 플랜으로서 일단은 납입기간 끝나도 환급금이 있고요.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했을 때도 환급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일단 무해지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비싸지만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 정도는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내일 11월 17일 6시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비싼 순수 보장형 보험밖에는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도양생명 무해지 보험, 특히 1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 판매가 중단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타사 대비 보험료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거죠. 제가 정말 보험만 이름 석자 걸고 제 이름을 많이 거네요. 석자 걸고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모두 합산해서 가장 저렴해요. 설계 의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도양생명 내가 만든 보장보험과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 보험료가 저렴하구나, 이거를 정말 한눈에 눈으로써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해지 보험이 일단은 생명보험도 그렇고 이제 손해보험은 12월 말자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늦게 판매가 중단되는 건데요. 내일 좀 뒤늦게 도양생명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 17일부로 판매가 중단되고 이제 순수 보장형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함이 1억까지 통후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손해보험은 한 5천만원, 7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시고 생명보험은 많아봤자 5천만원, 7천만원인데요. 갱신형으로 가입을 원하시면 하나 스페셜 암보험, 이제 하나생명이 있죠. 이 보험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이 상품은 비갱신형 1억까지 가입이 된다니까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원, 2천만원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요즘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 상품은 아직까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윤량, 대장점막내암, 그리고 기타피부암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이 각각 다 최초 2천만원씩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갑상선암 걸렸어요. 그 2천만원 나가고요. 내년에 기타피부암, 또 내후년에 뭐 대장점막내암 진단받으면 각각각 2천만원치 최초 1회 안에서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이 각각각 보장이 된다는 게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매우 큰 장점이 있죠. 자, 세 번째는 요즘의 대세인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5천만원까지,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보험에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들어가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이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가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단은 표정암 약물치료비 늦게 되면 의무적으로 암치료비트 약 1,0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갱신형으로 업계 1위 스페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사망 특약을 의무적으로 1,000만 원 넣어야 되는데요. 암사망보다 솔직히 살아생전에 보장받는 암치료비 특약이 더 낫잖아요. 암치료비 특약은 암 입원비, 암 아니면 항암 약물치료비가 이제 통원 시에 보장이 되는 특약으로서 왜 가성비 대비 매우 괜찮거든요. 암치료비 특약이 의무적으로 넣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성비 대비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암사망 보장보다 더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종수비가 보장이 돼요. 1종부터 5종까지 이 종수비 특약도 탑재가 되고요. 네 번째는 일단 손해보험의 장점인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가 도양생명에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 솔직히 저는 암보험만 이제 추천을 해드리지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 혹은 1천만 원을 추천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뭐두 배도 아니고요, 2.5배,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도현세면 내가 받는 보장보험은 일반암, 그다음에 암치료비, 그다음에 유사암, 그다음에 표정암 약물치료비 한이 정도만 가입을 추천해드려요. 일단은 20년 아니면 30년 납입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만기는 90세 만기 아니면 종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되시는데 거의 다 20년나 90세 만기 혹은 30년나 90세 만기로 많이들 하시고요. 또 납입 면제 특약이 있어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10년나 20년나 빨리 납입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30년 납입을 해서 보험료는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시다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 받으면 나중에 차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를 좀 길게 납입하시고 보장 기간은 100세 너무 길고요. 보험료도 비싸니까 90세 정도만 해서 효율적으로 실속 있게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내일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이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일요일날 새벽 2시까지 일했는데요. 저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1, 2년만 일할 거야? 평생 일할 거잖아. 근데 체력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일을 해. 오빠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좀 걱정을 해줬는데요. 미안해. 그래서 일단 좀 적당히 일해야 되는데 한번 제가 꽂히면 또 빡세게 일하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또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일요일, 이제 월요일이긴 하지만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영상 찍고 많은 분들한테 정보 공유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이게 천성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앞으로 24시간, 내일까지 뭐 48시간 남았으니까 연락 주시면 어떻게 하든 제가 가입을 시켜드리고 좋은 상품, 그리고 좋은 정보 앞으로도 알차게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초심을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